중간고사 시험 문제 하나가 잘못 출제돼 전 학년이 다시 시험을 치는가 하면 복수 정답을 요구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입시의 내신 비중이 커지면서 과거에는 가볍게 넘어갈 만한 일들이 크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주 대구의 한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영어 시험 도중에 오류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담당 교사가 각 교실을 다니며 보충 설명을 하는 사이 시험 시간이 끝나버려 미처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답안지를 제출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수선한 상황에서 무더기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학교 측은 학년을 섞어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1, 2, 3학년 영어 시험을 모두 다시 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중간고사 복수 정답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100여 명 학생들의 과목 등급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그게 집중되는 문제고 수시에 내신이다 보니까 어머니들은 이 수성구 쪽에 특히 어머니들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편입니다. 대입 수시 모집 비율이 65%에 이르고 고입에서도 특목고 등 내신 반영이 늘면서 내신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 같은 반 친구들도 경쟁 상대가 돼버렸습니다. 수능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옆에 있는 애가 꼭 라이벌로 다니거든요. 아닌데 지금 내신으로 따지면 이제 애들 라이벌이니까 상위권 애들, 1, 3등급 쪽에 있는 애들은 목숨이 되죠. 입시 위주, 성적 위주의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 모두 강도 높은 입시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